다른 부분에서 한자 공부를 할 거예요. 네. 한 550자가 되는데, 우리가 뭐 한, 다음 달에 또 다음 학기도 한 30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 시간당 뭐 한 10개씩 해도 한 300자는 마스터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네. 다음 학기는 이렇게 수업합니다. 네. 발음에는 한자 공부 같이 들어갑니다. 오늘 한자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요. 숫자 1, 2, 3, 4입니다. 1, 2, 3, 4. 1, 2, 3. 2, 2, 3. 예. 요거 2 하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2. 2, 3, 네. 짝대기 한 개는 하나 1이고요. 짝대기 두 개는 둘 2고요. 짝대기가 세 개 들어갑니다. 3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한자 공부가 아니에요. 누구나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하는 한자라는 공부는 앞에다 어미를 붙이고 뒤에다 어미를 붙여가지고 이를 활용해가지고 다른 어미로 다시 재연출합니다. 먼저 뒤에 붙여보겠습니다. 뒤에요. 네. 이 쓰면서 뭐를 쓰는가 하면은, 예. 요거 쓰겠습니다. 공. 그리고 띵을 쓰겠습니다. 네. 띵. 치를 써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띵을 열어주세요. 예. 그리고 호의를 써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이거 이 골자가 공, 공, 합계, 공, 공산당 공도 이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공. 예, 이거는 공입니다. 예, 이거는 띵. 정하다잖아요. 정하다. 정할 정입니다. 띵. 이 치는 일어나다. 예. 띠는 주문하다는데 띠알 하면은 약간 좀입니다. 후이의 얼화 홀, 예, 홀입니다. 홀. 그러면 여기 앞에다 붙일 거는요, 이 앞에 오는 글자는 대부분 다 접미사예요. 접미사, 접미사, 접두사. 앞에 온다 그래가지고 접두사 띠. 띠, 띠, 예. 띠, 이, 합니다. 띠, 이. 그 다음에, 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슈를 배웠어요. 그죠? 슈, 이 하면은 1등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한쪽 행사가 있습니다. 마이, 이. 하나 사면은 하나 플러스 더 와요. 정리. 이 정은 정리하다. 정. 정리. 네, 이렇게 해서요. 아, 하나 1 가지고 우리는 8개의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 이공 하면은 합계. 합계 얼마예요? 다 합쳐서 얼마예요? 할 때 이공. 이공, 합계. 이띵, 뭐죠? 이띵. 일정하다. 일정하다. 또, 꼭 반드시. 이띵, 꼭 반드시. 그리고 일정하다도 됩니다. 好. 이치는 뭐죠? 이치. 함께. 맞습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함께. 이디얼 한식 이디얼 약간 좀 네 좀 네, 약간 네 이홀 잠시 네 이홀 어 잠시 좀 있다가 이홀 나중에 우리 저
좀 이따 만나자. 我们一会儿见。네우리나중에봐할때이会儿。네먼저일단은이가앞에오는경우를한번같이두번하고가겠습니다이공이공이공이공이공이공네이딩이딩이딩이딩이딩이딩보세요사승자앞에서숫자이는뭐를읽어준다반상이상을합니다이공이공이딩그러나삼성삼성사성일성자앞에서는어떻게나오겠습니까이가이치사성자로발음합니다이치함께입니다이치이点儿이点儿이点儿이点儿네좀작아요小一点儿좀많아요多点儿네예이点儿이点儿네多吃点儿吧多吃一点儿吧좀많이드세요할때요点儿이会儿네이会儿가사성입니다그러니까야가또몇성이돼요이성이됩니다이会儿네이会儿숫자이는요사성자사성자사성자앞에서이성자로발음합니다이공이딩이会儿그렇지만은삼성자하고일성자사성자이성자앞에서예이성자삼성자경성자앞에서는사성입니다함께이치이치이点儿이点儿네요건알아야되겠죠그다음에여기앞에붙이겠습니다앞에오는경우에일반적으로접두사역할인데요띠이띠이일때는무조건일로읽어요띠이첫번째두번째第二세번째第三우리가첫번째뭐하고두번째뭐하고순서를나타낼때第一第二第三第四순서를나타낼때第一第一第一그러면수이수이수이셋을때첫번째라는뜻이거든요일등이라는뜻입니다수이수이예니수이니가1등이야그네1등또는잘한다는뜻수이예마이하면하나를사다정이하면은하나를더준다요거는같이붙여서씁니다마이정이마이정이예이렇게해서요거먼저마스터하고얼른넘어가볼까요从零开始，我们的文章。一共。一共。一共。一定。一起。要啥声音的？一起。一点一会儿。然后一声开始。一会儿。一会儿。네一会儿。네앞에붙여보겠습니다第。第一。第一。数一。数一。数一。买一。满意，正义，正义，对。숫자이가앞에올때는변하는데뒤에갈때는안변한다는거네여보요好，我们的네이공이딩이치이点儿一点儿一点儿이후에이会儿이会儿네여기서을과되는경우에보겠습니다요거니을받침은리을받침으로되는데요거이뒤에이니을받침못붙여요그래서이홀이가안됩니다그러면어떻게돼야돼요이가탈락시켜야돼요그래서이홀이홀네이홀네어떤사람은이후이후로하네이후이많이이상해그래서약간뭐를붙여가지고이후이후이가탈락되고이이로죠이후이후네그다음에요第一네第一第一수이마이이정이정이잘했습니다
영어 붙여가지고 같이 가면 돼요. 마이, 이, 정, 이. 하나 사면 하나 번 플러스 번. 네. 님. 안녕하세요. 함께. 이, 공. 꼭 반드시. 이, 띵. 같이 함께. 이, 지. 어, 좀 약간 이별 잠시 후에 나중에 이후 네 첫 번째 이 제일이야 둘이 하나 사면 원 플러스 원 마이 정이 그렇죠 마이 정이 잘했습니다 네 같이 함께 네 함께 이공 반드시 이띵 이띵 함께 같이 이치 약간 이별 잠시 나중에 이홀 네 이홀 네 이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디이 네 제이 네 하나 삼오 마이 이 하나 더 줘 정이 다음 님 함께 이공 꼭 반드시 이치 네 같이 이치 수치 이치 좀 약간 수들 네 잠시 나중에 이후 네 첫 번째 이등 디이 이등 디이 이등 제일이야 수 이 시종 수 이 수이 하나를 사다 마이 이 등 하나 더 줘 정 공 정 이 정 이 네 숫자 2가 한 번 되니까 좀 약간 헷갈린다 그죠? 그러면 여기다 1을 다 써줘도 됩니다.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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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띠, 이, 수, 이, 마, 이, 정, 이 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님. 함께. 저, 함께요. 함께. 이공. 꼭 반드시. 이띵. 함께 같이. 이치. 이치. 예. 좀 약간 이点儿 나중에 一会儿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다시 띠 앞에 붙여줍니다 띠이 수이 저거 1등이야 하나를 사 마이 네 하나 더 정이 네, 이렇게 보면은 조금 쉬워요, 그죠? 이를 활용해가지고요, 우리는 아홉 개 단어를 다시 알아봤습니다. 하나씩 가지고요.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거 했습니다. 이공, 이띵, 이치, 이点儿, 이홀, 띠이 수이 마이 정이 네 이렇게 해서 숫자 1과 관계되는 단어 9개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을 보겠습니다 을 이 을은 어떤 거겠나 보겠습니다 숫자 을은 너무 쉬운데 선생님 어떤 단어를 가져왔을까 기대도 좀 되죠 자, 일단은 예, 이 글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 앞에다는 네. 그 밖에도 다른 거 붙여도 되나?
있는데 자주 쓰는 거나. 네. 요 글자 뭔지 아세요? 바. 네, 백입니다. 백은 바. 아이. 삼성이고요. 요거는 슐. 십입니다. 요거는요? 위에. 원입니다. 요거는요? 하오. 하오입니다. 오, 달고 계셨어요. 네. 그러면은 붙여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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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바이가 200. 200입니다. 그 다음에 얼시는 20입니다. 맞습니다. 숫자 2는요. 얼인데 얼로 읽고요. 얼십 할 때 얼로 읽고요. 얼바이 할 때 얼로 읽어요. 그 다음에 뭐 천만일 때는 얼로 안 읽고 뭘 읽었나? 량으로 읽습니다. 량천, 량만, 량이. 네, 요렇게 숫자가 단위로 붙여봤을 때 그냥 2도 어리고요. 20은 20이고 200은 얼바입니다. 나머지는 천으로 올라갈 때는 얼로 발음 안 하고 량으로 해줍니다. 2천을 얼천이라고 그러고 량천이라고 합니다. 량천. 2만을 얼완이라고 그러고 량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억은 얼이가 아니고 량이. 선생님 왜 저래요? 네, 이렇게 씁니다. 억자 다시 좀 써주세요. 네? 인변의 세을인가요? 네, 얼병. 어. 네, 이. 네, 가불병이 얼.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 얼하고 얼스, 얼바이. 이럴 때는 얼로 발음한다. 나머지는 양으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붙여봤는가? 위에를. 위에는? 얼 위에입니다. 그리고 하우는 날짜죠. 날짜. 예, 얼 하우입니다. 그러면 얼 위에 얼 하우 가는 사람 선생님 다른 걸 안 가지고 얼 위에 얼 하우 가져왔는가? 우리가 정월 대보름은 정월 초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이, 정월 초이라고 하는데 얼 위에 얼 하우는 음력으로 2월 2일 날은 중국에서는 무조건 농사일도 해야 되고 전국이 이제는 뭐죠? 봄을 맞이하는 마음에서 농사를 시작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기준이 2월 2일 날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2월 2일 농타이토우 네, 大家一起 干起来 이런 말도 있습니다. 2월 2일 농타이토우 이제는 뭐죠? 용이 성천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만물이 이제는 뭐든지 이제 하기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2월 2일을 중국에서는 아주 기준이 있습니다. 농사일을 시작하는 단계. 네, 2월 2일. 그 다음에 周二. 周二, 이 周二은 알죠? 周二은 무슨 날이죠? 주. 周二. 주일,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월요일은 周一, 화요일은 周二, 수요일 周三, 목요일 周四, 금요일 周五, 토요일 周六, 일요일 周日입니다. 네. 마지막에 일요일날은 쩌우를 날짜 날티를 붙여주는데요. 쩌우텐 아닙니다. 싱칭텐 되는데 쩌우를라 그래요. 쩌우를 갈 때는 를라 그래요. 쩌우를는 네. 일요일날. 나머지 쩌우이, 쩌우알, 쩌우산, 쩌우스, 쩌우, 쩌우리우는 평일로 가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럼 일요일만 하루 쉰다 그래가 쩌우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쉬어. 그래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주말이라 그러잖아. 주말. 주말. 그래요. 그래서 주말, 주말은 언제, 언제를 주말이라 그러죠?
이틀을 정오라 그래요. 주말. 네. 그래서 우리는 저우로도 갈 수 있다. 원래는 우리가 책에서는 신치, 신치월, 신치산, 신치 뭐죠? 별자리를 따져가지고 신치라고 그랬는데 전에는 저우로 썼다는 거죠. 주, 주.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오자랍니다. 라오자라면 적도사랍니다. 라오. 넓은 로자인데 넓은 로자가 뭐가 된다? 적두사가 됐어요. 라오얼이 뭐겠어요? 라오얼. 라오다, 라오얼, 라오산, 라오시, 라오오. 제일 막내를 라오야오 했는데 라오다가 제일 마지고 라오얼은 서열 둘째. 네, 라오얼은 서열 둘째란 뜻이고요. 그러면은 마지는 라오이겠네요. 아니고 마지는 라오따로 갑니다. 라오따하고 라오얼, 라오산, 라오스, 라오오, 라오야오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라오는 넓은 로자로도 쓰이지만은 자녀들 행렬 셀 때도 네,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라오자를 붙입니다. 첫째는 라오따, 둘째는 라오얼입니다. 라오얼.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는 얼자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따라 읽고 우리 마스터하겠습니다. 얼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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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시, 얼시, 얼月, 얼月, 얼号, 얼号. 같이 붙여가지고 얼月, 얼号, 얼月, 얼号. 좀 상징적인 날짜라고 해서 중국에서는요. 용이 머리 드는 날이다. 잠자는 용이 이제 깨가지고 머리를 들고 승천하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조얼. 조얼. 러얼. 러얼. 네. 好, 오늘 내일 하겠습니다. 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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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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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얼위에. 얼하오. 네. 얼月. 얼月. 얼하오. 얼하오. 네. 周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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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老二. 네. 老二. 老二. 네. 好, 오늘 안 先生. 얼百. 얼十. 얼月. 얼하오. 周二. 老二. 好, 좋아. 네. 얼百. 얼十. 얼月. 얼하오. 好. 周二. 사장님께. 周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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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老二. 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뒤에 힘을 탁 버리는데 사슴은 버리면 안 돼요. 힘을 탁 안 주더라도 뉘앙스는 살려줘요. 러얼 하면 좋겠는데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러얼. 네, 약간 네. 얼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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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슈. 얼시. 얼슈. 얼月. 얼月. 얼하오. 아우, 좋았어요. 周二，周二，然后二，然后二，对，我们那讲二百，二十，二一，二好，二好，二好，对，周二，然后二好，明，二二，二十，二月，二好。 对，周二，周二，老二，对，老二，老二，对，要反正正一点，내려가게，老二，老二。 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二百，二百，二十，二十，二月，二月，二号，二号，周二。 周二。
老二老二그러면은당신은몇째예요하면은你是老几呀이렇게말해요你是老几呀너는몇째야 너는몇째니하면은你이다你是老几呀당신은몇째지당신몇째예요이렇게물어요你是老几呀우리육남매가운데서저는老五다섯째야老五您是老几제가요네老大老大我是老大잘했습니다您是老几呀三三老三老三네셋째입니다我是老三您是老几我是老三老三셋째네요好您呢您是老几呀你是老二老二둘째예요네잘했습니다好您您是老几老大老大我是老大您呢몇째예요1 2 3 4에서老二老二네둘째예요我是老二잘했습니다둘째는老二저는老五老三老二老三老大老大我们还是同一个年龄你참어깨짐이무거워요好이렇게해서요우리는숫자을알아봤는데을은읽는방법이두가지가있다고요하나는을이고요량으로도읽는다는거예요량도이고을도입니다네천이상으로갈때는량千이라합니다량万량亿네우리는星期대신에周도쓸수있다는거예요周二周末네한번알아봤습니다일요일날에는周日도했다는거예요숫자3한번알아볼게요3네33은뭐들고왔는가선생님이이3은앞에다가그냥달기별로없어요에그래가지고小三儿이런말합니다小三이건안좋은말인데그래도한번해야겠다小三小三好그다음에네이제는뒤에다가어떤양산을한번들어갑니다네우리가이번학기에서아이양사만큼은기본적으로알아야되겠다하고그다음에3하고딱관계되는네뒤에단어여기서반드시삼각형은우리가알아야되죠삼각형산지역네산지역산지역산지역세모삼각형이잖아요안전감을주는삼각형산지역네그다음에우리가산디엔산디엔은몇시죠제시입니다요거는시요거는각네그다음에산口산口는네세가족네산가족가족입니다산티엔3 1입니다천이아니고1입니다산니엔3년이지요산니엔1년은기다릴만하는데3년은못기다려요 그래가지고노래됐습니다네3년동안날찾아오지도않은거는우리남남이야1년2년은기다리주는데3년은안기다려줘그래서우리가기다리는기한가운데서3년은좀약간경계선이라고생각해요그래서노래든가뭐어떤시라든가보면은3년이라는단어가잘나와요네
다시 합니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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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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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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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角 3角 3点 3点 네, 삼성 삼성 삼성인데요. 삼성은 무조건 약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小山 반삼성이죠? 小山 이 小山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뭘까? 제3자 저 땅이 제3자인지 아시죠? 제3자 몰라요? 우리 둘이 부부 사이에 제3자가 小三이라는 거예요. 세컨이구나. 네, 남자가 여자를 사귀면도 小三이고 여자가 남자를 사귀면도 小三. 그래가지고 아야 小三 다스 小三 얘는 정식 부부가 아니고 그냥 이게 둘이 그런 애인 사이다. 이 小三 중국에서는 이 小三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한국도 안 좋아하지 그죠? 네, 이 小三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셋째, 세컨. 아, 좀 안 나는, 안 좋은 단어지만, 이 드라마라든가, 연속극이라든가, 아주 샤샤한 그런 말 나옵니다. 이 샤샤한이 뭐길래 이 샤샤한이 이렇게 안 정모하고 싫어합니다. 네, 제 3자. 네, 부부 사이에, 네, 나타난 제 3자를 샤샤. 네, 나왔습니다. 같이 갑니다. 好, 您 开始. 三年三角三口三天三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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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줍니다. 四舍五入 네 개 참을 우리가 마스터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쓰면서 하는 게 좋죠, 그죠? 쓰놓고 하는 것보다 쓰면서 하는 게 나아요, 그죠? 우리 같이 쓰고 같이 공부하고. 네, 五花八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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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五花八门
뭐 목수, 그 다음에 뭐 직장인,
그리고 뭐 저 장사꾼. 그러니까 이 모든 직종을 오바빠머니라 그래요. 각종 직업을 오바빠머니라 그래요. 오바빠머니. 아, 我的孩子啊，他们的职业呀， 오바빠머니. 그들의 직업은 각종이야. 아, 어떤 이는 미용사고, 어떤 이는 심리상담사 박사고, 어떤 이는 아, 철도 회사에서 일하고, 어떤 이는 오, 병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직종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오화바문. 아. 네, 오화바문. 오화바문. 요즘에는 다 막 판검사 되고, 뭐, 에, CEO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그 밖에도 우리 해가 해야 할 것은 오화바문. 아주 다양하게 말씀입니다. 아. 오성홍기는오성붉은기는뭐지요오성붉은기오성붉은기오성붉은기오성붉은기오성붉은기는맞습니다중국국기예요빨간판에 노란 별이 몇 개 있어요? 다섯 개입니다. 오신홍지 중국의 국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조시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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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구는 오조시하이로 됐습니다. 오대양 육대주 맞습니다. 오대양 아야 오대주 사대양 네 오대주 네 오대주 사대양 한국은 어느 주에 속하죠? 아시아주. 아시아주. 네, 아시아주에 속합니다. 네, 오조시하이. 네, 다섯 개 주에 사대양.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말은 어떻게 해요? 사대양 오대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중국은 오대주 사대양으로 말해요. 오대양 육대주 아닌가? 우리는 육대주라고. 오대양 육대주인데. 남북 아메리카에 따로 있어. 아, 쓰마. 오대양 육대주래. 육대주 그렇게 말해요? 네. 네. 여기는 우조시하라 그래요, 중국에서는. 류조시하라 그래요. 우조시하. 그냥 하나 큰, 크게 통째로.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번 따라 읽고 우리가 육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화빵은. 오화빵은. 우신홍치. 우신홍치. 우조시하이 우조시하이 네. 그 다음에 육은 육은 아주 쉬워요. 네. 그 다음에 칠 그 다음에 1하고 10을 마지막에 한번 더 연결시킵니다. 이런 말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이야. 8번은 볼게요. 7, 8을 한테 했네요. 7, 8, 아, 맞네. 아, 8자는 때문에.
六大顺일요六大顺6월6일은어떤날아주순리로운날이다六六大顺합니다아이사람이순리롭기를바라면서아希望你六六大顺이런말입니다6월6일처럼우리가뭐하죠아주뭐든지순리롭기를바랍니다6월6일아주순리로운날이말입니다七上八下七上八下七上八下七上八下七上八下는뭐하는한일곱번올라갔어마지막에여덟번내려옵니다이런말인데아니야두근두근콩닥콩닥 네우리가심장이뛰는소리를치상빠샤하면은이사람이실지는일곱번올라가고한번내려와야되는데한번더부두둑뛰는거예요그만큼심장의박동소리가고르지않고아주가쁘다는뜻이거든요콩닥콩닥두근두근치상빠샤죄지었을때오마마두근두근두근치상빠샤네그다음에긴장이돼가지고막손이막시합을앞두고치상빠샤긴장되고두근두근한마음에치상빠샤라고해요긴장되다두근두근하다치상빠샤그다음에지요지요용지요지요지요용지요9월9일날은영원히영원히이런뜻입니다아니면뭐라면은이지요하고이지요가발음이같아요그래서9월9일 99, 뭐죠영원한사랑예영원한네우정영원한마음이영원하다이런뜻입니다지오지오용지오뭐아당신은나얼마나사랑해언제까지사랑해줄거야하면지오지오용지오지오용지오 맞습니다이렇게씁니다히올리오는따순이라고그러고요지오지오는용지오라고그래요네그다음에시범보겠습니다十全十美十全十美열가지가완전하고또열가지가다완벽하고아름답다는뜻입니다완전무결하다는말을十全十美라고그래요근데우리완전무결한게있습니까세상에없어요없습니다뭐아무리좋던것도뭐조금만흠이있을기마련이죠그죠이건우리바램이고실제는이렇지않습니다예나요十全十美的어디완전무일한게있습니까네이러면서말을잘해요十全十美十全十美十全十美그다음에一五一十입니다一五一十는뭘까一五一十는있는그대로시시콜콜야어떻게해어엄마가아들한테하는말이아들이자기부인한테옮기고부인이또아들한테말하는걸또아들이또부인한테엄마한테옮기고어떻게그렇게시시콜콜다일러바치니그게시시콜콜하나도빠뜨리지않고이우이스라고해요이우이스나는요하나도빠뜨리지않고제대로다들었거든요할때는이우이스시시콜콜다알려준다할때도이우이스시시콜콜 그다음에마지막보겠습니다八面临风八面临风八面临风八面临风이리는뭔지알죠숲풀이风은동물입니다그러면八面临风이어디어디죠산속에들어가면네산골아주산골을八面临风이라고했네요산골숲이우거지다이런말을八面临风이라고합니다네八面临风그럼우리가다산이막혔을때기분이어때요좋기도하고답답하기도하고답하죠그리고또솟산할구멍이있다없는것과 하나는있지만아주답답하고그다음일이잘안풀리고그럴때도八面临风이라고그래요어려움이닥쳤을때도첩첩산중에네첩첩산중에네八面临风첩첩산중에주인거죠예두자로하면달살이라고그걸두자로줄이면위에샴위에샴
예, 그 보이는 거는요 전부 산이 돼가지고 달하고 산 몇 개 안 보입니다. 아, 달하고 산 몇 개 안 보인다. 月山, 아, 八面月山. 八面月山, 어, 그래도 말 되네요. 오, 그런데 八面民风. 영대 좀 달산면이라고 있는데. 아, 달산면. 그게 왜 달산이냐면은, 네. 그건 계곡이 좋고, 그건 평지 논이 잘 없어요. 네. 바닷가 위에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달하고 산몇 개 안 보인다고 그래 봤어요. 어, 면샷. 어, 진짜 그런 데가 있다고요, 그죠? 아, 달산면. 달산면. 어, 정말 희한하게 만들어놓은 거. 아주 골짜기입니다. 네. 그래서, 빠면 림봉은 아주 꼬지고, 네. 산중을 말할지 산골이란 말도 있지만 아주 깝깝하고 일이 안 풀리고 답답한 심정을 나타내기도 빠면 인봉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지명을 한자로 표기하는 게 참 중요해. 그죠. 말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유래도 있고. 그런데 어. 요즘 한글을 하니까 네. 더 어려워져. 애들 공부하기 더 어려워져. 어릴 때부터 막 바로 배워버리면 네. 그냥 표정을 써먹는데. 네. 네, 그래도 좀 수능에 뭐 한자 시험도 따로 해가지고 애들 한자 성적을 해가지고 네, 자기 수능에 도움을 드리는 초등학교 전부터 네. 교육과정에 들어가고 해요. 네, 이래서요 오늘은요 우리가 발음을 맞습다 하는 것도 있지만 다음 학기 우리는 한자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모범을 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어요. 네. 원래 나는 이건 이야, 이건 어리야, 이건 싸니야. 그래서 끝나면 너무 남는도 없는데 한번 더 활용해 봤습니다. 아, 네, 우리 잠깐 쉬다가 여기 듣기하고 회화 네, 세 가지 하겠습니다. 好, 我们上课，同学们好。 네,今天我们第二节课呀,学习第28课。 이제 8과 하면은 우리가 조동사 이제 마스터 되는 거예요. 네, 조동사 봤을 때. 그러면, 那我们首先来学一下这个听力。 듣기 부분 하고 요거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가 아침에 발송해드렸는데, 남자가 지금 출근하는 거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를 뭐라고 한다면은, 그거. 그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이 아주 더러운 거 그림이 보였죠? 이후. 장. 네, 그거는 오빠 형이잖아요, 그죠? 이후 장은 옷이 더럽다. 우리 그렇게 한 번 입장 천사인 줄 알고 천사인 줄 알고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네, 천사. 천사는 와이셔츠고 네, 티셔츠는 티슈. 네, 티슈. 그다음에 상크 막 같이 수업하는 모양이 보였어요, 그죠? 네, 상크. 네. 그다음에 시계 지금 몇 시였죠? 4시. 4시였어요. 근데 왜 맨 5시를 썼지? 네, 4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입을 막 벌리고 뭐합니까? 창르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고함 지르는 거뭐 창르어. 노래 부르라고. 중국 노래가 다 막 못 빼들고 막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창르어. 네, 그리고 배가 막 큰 유람선이 있는데 조조안 이런 단어들을 연출해 봤습니다. 네, 배를 타다 조조안 노래를 부르다 창거 4시는 시디안 네, 수업을 하다 샹크 옷이 더러워 어지러워졌잖아요, 그죠? 이후장 네. 오빠 형은 거겁니다. 그러면 제가 딱 두 번 말하고 네, 어, 맞으면 오, 틀리면 X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뚜이 투어 뚜이 투어 첫 번째 내용 갑니다. 我姐姐去年开始工作的
에, 그래서 초. 我姐姐. 去年开始工作的我姐姐하면은做工作的일하다去年开始전체가 부사입니다. 시간 부사, 시작하다도 부사. 그래서 요거는 부사, 요거 주어, 수로. 그 다음에 去年 开始 전체가 부사. 네, 我姐姐 去年 开始 공부하다. 그러면은 형이 아니고 누구였죠? 언니 누나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보겠습니다. 这件衣服不能穿了. 这件衣服不能穿了这件衣服不能穿了对 맞아요. 너무 의심 들어온지 어떻게 읽어요, 그죠? 네. 衣服很脏, 여기 이 앞에 붙인다면衣服很脏, 不能穿了, 이러면 되는데 그냥 这件衣服不能穿了 하니까 뭐야? 这件衣服不能穿了,对啊 더러우니까 어떻게 입어? 그러면 这件衣服가 주어 穿衣服了 不能, 전체가 우리 조동사입니다. 예, 不能穿了啊. 상课 갑니다. 상课. 상课. 教室里 상课. 你别进去. 教室里 상课. 你别进去. 对错. 好, 됐어.
시간이 아직 일러. 我们 주어 出发수로 3点 시간 부산. 네, 시간 还早, 我们 3点 出发吧. 唱歌입니다, 唱歌. 大家一起唱歌真来劲. 对. 对, 맞습니다. 大家一起唱歌真来劲，真来劲了，来的意思，就 근데 唱歌는 나왔으니까 大家一起唱歌 요것만 듣도. 对, 맞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이 같이 노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쩐 라이진. 라이진 흥이 난다. 정말 흥이 난다. 네, 쩐 라이진. 예, 진은 힘이 난다. 예, 라이진은 힘이 온다는 뜻이 아니고 흥이 난다는 뜻입니다. 쩐 라이진. 아, 쩐 라이진. 야, 정말 흥이 나네. 예, 여기서 옵니다. 같이 막 목청을 빼들고 막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죠? 坐船입니다. 坐船. 飞机晚了两个多小时. 아, 错. 飞机晚了两个多小时. 여기서는 다자가 주어고요. 창거 창이수로 거가 뭐 목적어 이치는 부사로 쩐라이진 쩐라이진 우리가 뭐죠? 이거 본문이에요. 라이진이 수로 이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흥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부사로 쩐이 부사로 수로 1 이 본문입니다. 같이 노래 부르니까 그래서 어떻다 흥이 난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는 초 여기 배 조 船이 아니에요. 조 뭐죠? 조 飞机입니다. 그러면 飞机 晚了两个小时 무슨 말이죠? 비행기가 2시간이나 늦었다. 맞습니다. 飞机는 조 晚了가 수로 两个多小时가 수량보. 네. 그래서 비행기는 늦어서 얼마나? 2시간이나. 네, 이 2시간은 수량보. 동사 뒤에 오는 거는 보. 목적어도 되지만, 또 이런 보호도 많이 옵니다. 네, 그건 보호가 나오네요. 네, 飞机 晚了两个小时, 아, 两个多小时, 2시간 넘게 늦었다. 네, 동사 뒤에 바로 오는 명사는 목적인데 이와 같이 네, 형용사나 수량사나 이런 거는 다 보호에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 해봤는데 판단이 잘 돼요, 그죠? 네, 한번 따라 읽고 우리 대화를 하겠습니다. 我姐姐去年开始工作的。 我姐姐去年开始工作的。 네, 저희 언니는 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어. 네. 这件衣服不能穿了。这件衣服不能穿了。 입을 수가 없게 되었다. 教室里 教室里，上课呢？上课呢？你别进去！你别进去！教室里，上课呢？上课呢？你别进去！你别进去！时间还早，时间还早。我们三点出发吧。我们三点出发吧。我们三点出发吧。对。
大家一起唱歌，大家一起唱歌，真来劲，真来劲，大家一起唱歌，大家一起唱歌，真来劲，真来劲。飞机晚了，飞机晚了，两个多小时，两个多小时，飞机晚了，飞机晚了，两个多小时，两个多小时。 好的，咱们可以说，很漂亮，很文章性，跟你说，你说，从我们的开始。我谢谢，去年开始。去年开始工作的。好，您。这件衣服，不能穿了。好，不能穿了，才是你的。 教室里上课呢，你别进去。好，时间太早，我们三点出发。出发呢？出发吧。出发吧。嗯。好，您，大家一起。大家一起唱歌。真来劲。对，真来劲。哎，欢迎来的。 好，您。平均晚上两个多小时。小时。对。您，我姐姐。去年开始。开始工作的。工作的。네저희누나는작년부터 일하고 있어요.好，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 거기요. 산디엔하고 양거하고. 그 양거 양하고 얼하고 아까 하셨잖아요. 응. 근데 양거하고 산디엔하고는 이 얼 산을 안 하고 왜 양거로 하는가? 아, 제가 숫자 읽을 때 2, 20, 200은 얼로 하고, 아. 그다음 2천, 2만, 2억은 양으로 한다 그랬죠. 아. 그리고 다른 양사로 왔을 때 다 양으로. 네, 그럴 때는 양으로 가요. 네. 그리고 여기 산디엔은 관계 없어요. 이만 그래. 산디엔, 산, 예, 산은 그대로 가요. 두 시간이면은 양도 그래요? 양도 또 시어스. 아, 요거는 정각 세 시고요. 네. 그 다음에 경고한 시간을 말할 때는 두 시간 할 때는 시어스로 가요. 오만 산디엔으로 오만 얼디엔 그러면은 얼디엔으로 쓰나요? 양디엔으로 쓰나요? 아, 두 시라 그러면 양디엔. 그 위에 오만 산디엔을 오만 양디엔으로 써요? 네, 만약에 우리가 두 시에 출발해요 하면은 양디엔. 아. 근데 오늘은 두 시간 넘게 두 시간이잖아요. 거기 말고 그 위 문장 오만 산디엔. 아, 맞아요. 여기 오만 산디엔 출발했는데 우리 2시에 출발해서 할 때는 양디엔. 아, 그래요? 네. 양디엔. 여기는 양디엔. 이는 맨 이로 쓰고. 네. 얼만 양디엔으로 쓰고. 아, 어, 맞아요. 오. 숫자 둘 이는 응. 다른 양사와 어우러질 때 얼로 안 가고 양으로 갑니다. 다른 숫자 그대로 네. 가고. 그리고 우리가 숫자로만 쓰일 때. 뭐 2, 20, 200, 2200 이럴 때, 2만 이럴 때는 2, 20, 200은 얼로 가고, 2000은 양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양사가 와가지고 숫자 2하고 오그러질 때는 2로 안 가고 양으로 간다. 어렵다. 어렵죠? 네, 이제 하다 보면 알아요. 뭐만 얼로 간다? 2, 20, 200만 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양으로 간다. 아, 그러면 되죠. 그것만 빼내고 네, 나머지는 양으로. 네, 2, 20, 200만 빼고 나머지는 다 양으로. 네. 왜 그래요? 아, 좀 약간 헷갈리게 가죠. 네. 습관적으로. 아, 오늘은 우리 회화 28화입니다. 28화에 팔니까? 와, 可以 시스 저件 衣服吗? 衣服吗? 衣服吗？衣服吗？我可以试试。试试呢？衣服不大。试试。哎，也
봐도 돼요? 하면은 잠타. 입어 봐도 돼요? 하면은 스스. 네. 그래가지고 상점 같은 데 가서 내가 입어보고 싶을 때는 입어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허락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可以하고 같이 스스마 이렇게 我可以试试吗? 네, 이 옷을 생략해도 됩니다. 我可以试试吗? 제가 입어봐도 돼요? 하면은 스스 자체가 입어보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옷 안 써도 됩니다. 이 옷을 입었을 때 이 옷이 엄청 대단한 옷이죠. 이 옷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옷을 한 번 더 써줬습니다. 엄청 고가의 옷이라든가. 제가 이 옷을 입어봐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받고 그렇게 뭐라 그래요? 不可以. 안 돼요. 왜? 这是很贵的. 이건 엄청 비싼 옷이에요. 이랬습니다. 这是很贵的. 입어볼 수는 없고요.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입어보고 안 되면 바꾸라 이거예요. 무조건 사라 이거죠. 마음에 들면 무조건 사고. 집에 가서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뭐 사이즈가 혹은 안 되면 뭐가 바꾸라. 대부분 비싼 옷은 그러더라고요. 못 입어보게 해요. 네. 그래서 뭐죠? 비싸다는 것을 저지에 입을 한번 써주면서 다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고 갑니다. 我可以. 试试. 저지에 입을吗? 저지에 입을吗? 저지에 입을吗? 저지에 입을吗? 不可以这是很贵的这是很贵的 이건 엄청 비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위는 비싸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옷이야. 이럴 때는 뭐라 한다고요? 当然可以当然可以当然可以当然可以 당연히 되죠.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试衣间在那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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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고 하는 데 있어요, 그죠? 거기가 탈의실, 시의지엔이라 그래요. 시의지엔, 옷을 입어보는 곳, 탈의실. 당연히 했습니다. 시의지엔, 在那,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싼 거는 입어보지 말고 사라, 이래요.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은 가라. 그 다음에 일반 옷은 당연히 당연히 되죠. 시의지엔, 탈의실이 그쪽에 있거든요.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거의를 배웁니다. 거의. 거의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동사도 돼요. 형용사도 되고, 조동사도 됩니다. 거의, 동사, 합당하다. 합당하다. 거의. 거의. 야, 정말 합당한 조건이에요. 거의. 합당한 제안이에요. 거의. 합당하다도 됩니다. 그 선생님, 우리 합당하다는 단어가 있잖아요. 쓰당이란 말 있잖아요. 쓰당을 안 써올 때는 거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형용사. 괜찮다. 괜찮다. 이 옷이 정말 괜찮은데요? 这件衣服真可以呀. 很可以呀. 非常可以呀. 이럴 때는 괜찮다. 형용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동사 허락을 하든 해도 된다. 거의, 거의 먹어도 돼요. 거의 먹어도 돼. 거의, 네, 거의 치, 일반적으로 거의 치 안 쓰고요. 그냥 거의로 갑니다. 입어도 돼요. 하면 거의, 네,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조동사로 갈 때는 첫 번째 땡땡땡 할 수 있다. 예, 예, 진짜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뜻은 기능이나 혹은 뭐 핸드폰 기능, 그다음 어떤 사람의 능력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다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동사 to 뭐뭐가 가능하다, 뭐뭐가 가능하다 일 때는 허락, 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요거는 조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그럼 요거는 뭐냐? 거의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뭐죠? 어, 야, 그 선생님 어떻던데? 언니 어제 보면 그 사람 어땠어? 어제 이 선 봤잖아. 그 사람 어땠어? 너무 좋다 하면은 내가 격이 떨어지는 거고. 아, 너무 나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런대로 괜찮아. 그런대로 괜찮아가 하이커이. 하이커이. 그런대로 괜찮아. 한 다섯 번을 만나줄 수 있겠어. 하이커이. 마음에 쑥 들진 않아도 크게 빠지는 없고 그런대로 괜찮아. 하이커이. 하이커이. 네. 그 다음에 하이커이보다도 조금 낫는 거예요. 하이슈안커이. 하이슈안커이. 하이수안커이. 하이수안커이. 하이수안커이 하면은 그룹주룩 뭐 예, 하이수안커이. 네, 하이커이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낫는 거예요. 하이수안커이. 네, 야, 니 연봉 얼마야? 많아져. 에이, 하이수안커이.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하이수안커이. 예, 하이수안커이. 용납할 수 있는 그 선이라는 거예요. 네, 하이수안커이. 그 다음에 또 거의. 또 거의. 다 돼! 또 거의. 네, 이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중국 사람들 또 거의에 속으면 안 돼. 다 된다고 그러라고 정작 가버려. 이 사람 저 사람 다 빼놓고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또 거의에 그냥 내가 무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빨리 가서 담배를 찾고. 내가 뭘 막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 사람들 좀 막 관계를 뭐 좀 더 돈독히 해야 정말 나를 된다고 인정해주지. 그냥 또 거의 또 거의 어때 다 돼 다 돼 했는데 내가 만나게 그거 믿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날 너무 오래 알려 줬어요.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되는다는 것은 뭐죠? 그냥 예의적으로 하는 말. 또 거의 또 거의. 예. 네. 그 다음에 거의 로마 거의 로마 준비됐나요 하잖아 그죠? 거의 로마 준비하고마 이런 말도 하지만 거의 로마 네 거의 로마 됐나요? 네 됐어 이런 물어볼 때 거의 로 네 됩니다. 됐어 이런 물어볼 때 혹은 됐나요 할 때 거의 로마 네 이렇게 씁니다. 거의 로마 봐도 되겠어? 거의 로마 네, 아, 거의 뭐, 네. 먹어도 되겠습니까? 거의 뭐, 아, 거의. 네. 에, 그 다음에 이 말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真够可以。真够可以。真够可以。真够可以。真够可以。 정말 대단해. 이 정말 대단하다는 정말 대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단할 때는 5점 빵! 非常 진짜 이런 말 쓰지 증거 거의를 안 써요. 그럼 무슨 말일까? 비하하는 말. 아 이렇게 비하하는 말. 야, 정말 야박스럽더라. 야 친구 사이에도 그런 하나 안 봐주고 야박스럽다. 와, 야 너 정말 짠돌이더라. 야 한 푼도 안 써. 이럴 때 다 증거 거의.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대단해. 아이고 짠돌이야. 정말 대단해. 인정사정 하나 안 봐줘. 정말 대단해. 정말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럼 아, 정말 그 선을 넘었다 이거죠. 비하할 때 많이 쓰입니다. 짠거 거의. 그래서 우리는 거의를 평소에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저건 뭐예요? 한마디로 평판하는 말이에요. 평판하는 말이에요. 네,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외워요. 예. 네. 한번 따라 읽고 읽는 거 보겠습니다. 하이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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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슈안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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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정말 겸손한 말이에요. 하이슈안커이가. 또커이. 또커이. 이거는 정말 공식적으로 그냥 말로. 아예 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또커이. 또이 말 믿으면 안 돼. 네, 내가 한번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의 로마. 거의 로마. 거의 로마. 거의 로마.
可以了吗？可以了吗？真够可以！真够可以！真够可以！真够可以！对，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 약간 비하라는 거죠. 비하. 뭐 짠돌이나 예, 무슨 말 인정사정 안 볼 때, 네, 그런 거 真够可以라고 해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조동사과이기 때문에 조동사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동사 1입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네, 뭐뭐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는가? 可以用。可以用。 사용할 수 있어. 얼마 동안 사용할 수 있대요? 3개월. 네, 3개월. 3개월 동안 쓸 수 있대요. 뭐가? 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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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치는 건전지, 전지, 변치. 네, 요즘에 우리가 자동차도 다 건전지잖아요, 그죠? 전지로 되는데,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용주에서 사고 난 거 맞죠? 깜짝 놀랐어요. 택시 기사 70대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그 문을 못 열어가지고. 어, 그 요즘에 택시가 그런 문 손잡이 없는 거 안에 툭 들어가 있는 거 많더라고요. 내가 두 번 탔는데 문을 열어 필요 없어. 문 안 열려.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작동해. 진짜. 그럼 보겠습니다. 변치. 변치. 저 변치의 양사입니다. 快. 快. 예, 저 快. 저 快. 변치. 변치. 可以用. 可以用. 3개월. 3개월. 그럼 이제 이 변치의 기능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능. 그럼 이 건전지는 몇 개월 사용할 수 있다? 3개월 사용할 수 있다. 이 건전지의 기능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可以 打印. 可以 打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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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동사는 동사 앞에 쓴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용하다 앞에 可以를 했고요. 打印. 打印. 打印은 프린트하다. 프린트하다. 요즘에는 전에는 인쇄하다 그랬지만 요즘에는 프린트기, 프린트와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프린트를 하다. 그러면 뭐죠? 可以打印. 프린트 할 수 있어. 뭐죠? 彩色文件. 이 彩色가 뭡니까? 칼라. 칼라. 색깔 있게 나온다는 거죠. 칼라 서류를 프린트 할 수 있다. 오, 기능이 있어요. 좋죠, 그죠? 다 흑백인데, 이거는 칼라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打印, 프린터 기계를, 打印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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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打印机. 칼, 예, 프린터 기계의 양사가 뭐죠? 台. 전자제품은 다 台입니다. 왜냐? 조심해서 들어줘야 됩니다. 그 고가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가 옵니다. 다이. 저 다이. 저 다이. 다인지. 다인지. 거의. 거의. 다인. 다인. 彩色. 彩色. 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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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件은 한 번, 두 번도 되지만, 예, 件. 예, 文件 하면은 서류입니다. 文件, 서류. 예. 한번 따라해 보면 되려보겠습니다. 저台. 저台. 打印机. 打印机. 可以打印. 可以打印. 彩色文件. 彩色文件. 이 打印机의 뭡니까? 기능이죠. 칼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도 역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可以. 燎原. 燎原. 이 燎原은 태우다는 뜻입니다. 태우다. 燎原 태우다. 거의 燎原 하면 싹 다 태우다. 이 초원. 초원을 다 태울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뭐가? 星星之火. 星星之火는
거는 뭐죠? 이 불씨한 점도, 불씨한 점이 전체 초원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네. 이건 뭔가면은 어떤 세력이라든가 어떤 힘을, 예, 기능을 말할 수 있었어요. 예, 이건 누가 했는 말이죠? 싱싱즈고 거의 려면. 이 뭐 택동이 했는 말이야. 예, 중국 공산당이 제일 처음에 일본 명이 시작돼가지고 거기 그 회의 장소였어요. 택동이 이래한 말이거든요. 싱싱즈고 거의 려면. 한점의 불씨앗이 전체를 다 전 중국을 태울 수 있다. 붉게 물들일 수 있다. 네. 그때는 우리가, 우신홍치, 빨간기거든요. 붉은 거. 붉은 불씨 하나가 전체를 붉게 태울 수 있다. 전체를 붉게 만들 수 있다. 그때는 뭐죠? 새로 태어난 그 세력, 희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힘이 그렇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중국 공산당의 힘. 네, 이게 뭐죠? 이게 불씨에 비교했습니다. 그 불씨앗이 하나가 전 중국을 태워가지고 다 이제 공산당이 막 이렇게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을 보였는데, 아, 여기 때는 능력이었습니다. 싱싱즈호와 거의 려윤. 네, 거의 려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요즘에는 뭐 나비효과, 나비 효과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날개짓 내가 한번 했는데 전체 막 그게 전파가 돼가지고 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싱싱즐고와 그에 배우는. 네. 그래서 뭐 능력을 말했습니다. 능력. 네, 여기는 먼저 조동사가 어떤 기능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필할 때 그에를 써줬습니다. 그에. 한번 따라 읽고 밑에 나옵니다. 这块电池可以用三个月可以用三个月这台打印机可以打印彩色文件星星之火星星之火可以燎原 거의 려우는. 네. 이런 말 요즘에 막 드라마 보면 뭐 공산당이 말한 막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조동사입니다. 가능하다. 허락을 나타냅니다. 허락.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뭐죠? 호의도 할 수 있다. 능도 할 수 있다. 거의도 할 수 있다. 네, 다 통해요. 그렇지만 허락을 나타낼 때는 능하고 거의가 됩니다. 그럼 이 둘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냥 엄격히 말 안 하고 그냥 평소에 대한대 할 때는 능 됩니다. 그렇지만은 규정, 법규, 네, 이런 데는 거의를 써요. 네, 거의. 그냥 평상시에 그냥 쓸 때는 능을 쓸 수 있지만 일정한 법규나 원칙적인 거는 거의를 써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我的东西你都可以用你都可以用 네, 이럴 때는 허락을 나타냈습니다. 내 물건은 니 다 써도 돼.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的东西你都可以用你都可以用 네, 자매지가 아니에요. 니꺼니꺼니꺼니꺼 하면서 내가 니 쓰지 마 이랬는데 오늘은 뭐 완전히 뭐 마음이 통해가지고 我的东西你都可以用 아, 선심 풀었어요. 그 다음에 不可以 이건 금지된 거예요. 금지. 在这儿 抽烟이 뭐죠? 담배를 피웁니다. 여기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돼요. 이건 금지사항. 이럴 때는 不能하면 안 돼. 不可以. 엄격하게 금지해. 그 다음에 今天可以加班吗?今天可以加班吗?今天可以
자반마. 자반마. 이 자리에는 거의도 되고 능도 돼요. 今天 능자반마 해도 되고 今天 거의자반마. 조건이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제 여유가 될 때는 거의도 되고 능도 써요. 그러면 거의 있을 때 조금 더 엄격하게만. 네. 今天 거의자반마 하면은 야, 니 되겠니? 할 수 있겠니? 허락을 이 사람한테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일이 있어서 안 돼 하면은 我今天家里有急事. 不可以하면 안 되죠. 不能加班. 네. 이 不可以는 뭐죠? 금지된 겁니다. 내가 야간을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된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不能, 대답할 때는 不能. 今天我不能加班 해야 됩니다. 我不可以加班은 안 돼요. 好, 이렇게 해서 뭐죠? 허락을 나타낼 때 우리는 뭐죠? 써도 돼 하면은 可以用. 네가 다 써도 돼. 你都可以用. 네. 내 물건은 我的东西. 你都可以用. 금지된 상황에서는 不能 하면 안 되고 반드시 不可以. 不可以在这儿抽烟. 不可以在这儿抽烟. 네. 그 다음에 해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 엄격하게 바랄 때는 今天可以加班吗? 물었어요. 今天可以加班吗? 그러면 대답이 不能加班 해야지 不可以加班 알겠죠? 네, 이거는 조심해서 써야 돼요. 물을 볼 때는 可以지만 대답할 때는 不能으로 해야지 不可以 하면 안 돼요. 아니고 능일 때만은 可以 써도 안 되나요? 네? 우가 아니라 부정이 네. 아니라 맞아.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가능하다 할 때는 可以나 능이나 능이나 다 같이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不可以는 금지 사항에서만 쓴다. 그걸 강력하다. 네. 그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냥 보내야 不能으로 해야지. 일단은 우리가 이거 한번 쭉 따라 읽고 세 번 반복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다음에는 우선 这块电池可以用三个月可以用三个月可以用三个月这台打印机可以打印机可以打印彩色文件彩色文件这台打印机 这台打印机可以打印彩色文件星星之火可以燎原星星之火可以燎原星星之火可以燎原我的东西 你都可以用，我的东西，你都可以用，不可以，在这儿抽烟，在这儿抽烟，不可以，在这儿抽烟，抽烟은 담배를 피우다. 今天可以加班吗？可以加班吗？今天可以加班吗？可以加班吗？不能加班。不能加班。 네, 이럴 때는 금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의 하면 안 되고 보는. 好, 지금 우리가 반장부터 해가지고요. 한 문장 한 문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리 가시. 这块电池可以用三个月。好。 这台打印机可以打印彩色文件，来了，是吧？您星星之火可以燎原，对，可以燎原，这个是什么？
在这里喝碗，잘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세요. 제가 질문을? 네.
大家辛苦了。